네, 이번엔 성종 기자가 이제 취재 오신 거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 웃음 다 참으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금융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였군요. 네. 네. 우리금융지주가 어제 이제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종료 즈음에 공시를 했는데요.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6,716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한 그런 수치였고 시장 예상치를 20% 정도 뛰어넘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인데 전분기 대비로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개선 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고 계신데 제일 첫 번째 막대기가 작년 1분기의 순이익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작년 4분기죠. 바로 전분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 네. 수치인데 확실히 전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늘어난 그런 수치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지주사 전환 이후에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당초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익 개선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원화 대출의 증가가 견고했고 그다음에 네. 예금 증가에 따른 조달 비용률 하락.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의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이제 뭐 그냥 일반 예금 바로 꺼냈을 수 있는 네. 그런 요구불 예금에 돈을 많이 넣어뒀거든요. 그렇죠. 은행으로서는 네. 금리 부담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달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측면에서 대출은 늘어나니까 네. 순 이자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예상보다 너무 좋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오늘 금융주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어제 그 우리 금융지주의 깜짝 실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보니까 비은행 분야 수익이 컸다. 이게 좀 실효가 있었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비은행 분야 수익이 상당히 큰 또 다른 이제 금융지주사들 실적 기대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KB금융이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내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증권과 보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은행 분야 수익이 좀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일단 기본적으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또 하나금융지주는 그 증권사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이미 기본적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KB금융부터 보면 일단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증권사 KB증권을 보유하고 있죠. 거기다가 작년에 그 국내 6위 생명보험사인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네. 때문에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작년 1분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올해 1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전년 동기 대비로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1분기 단기 순이 컨센서스가 1조 8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한 16% 정도 늘어나는 수준의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네. KB금융 대비로는 개선율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 예상보다 순이자 마진, 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 또 사실 신한지주는 라임 사태, 그 사모펀드에 대한 손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느냐 그게 가장 좀 변수였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손실을 많이 반영을 해둔 상태예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7,146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9% 정도 늘어나는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율로 보면 4개 금융지주사 중에 가장 낮은 그런 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그래도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비용 비율에 대해서는 좀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인데 특히나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현재 2%대, 3%대 오가면서 상승분을 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금융사들도 이제 실적 발표하며 이런 흐름 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은행주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달 들어서 금리 모멘텀이 좀 약화됐잖아요. 지난달만 해도 우리가 금리 갖고 많은 이야기를 맞아요. 했고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면 금융주는 또 약간 기대감이 있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 모멘텀이 최근에는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달 금통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상당폭의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모멘텀은 언제든 다시 부각돼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올해 그 이익 증가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의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8%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3년 만에 상승 반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올해 이제 배당 성향이 정상화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올해 배당 수익률, 평균 배당 수익률 추이거든요. 네. 가장 높이 지금 5%대로 평균이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DB금융투자는 조금 상대적으로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흐름은 대체로 양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순이자 마진이죠. NIM, NIM의 개선세가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지만 그 2분기로 일단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면 이 NIM의 개선세가 2분기로 끝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의 이제 순이익이 하반기에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막대기 4개가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타낸 건데 1분기, 2분기까지는 순이익이 상당히 좋게 전망이 되다가도 3분기, 4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결국 배당 정상화 그리고 주주 환원 흐름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지 그 추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장에 보면 지금 뭐 외국인들 또 기관들 금융지주 주식을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